둘, 둘, 셋, 셋, 둘, 셋, 다섯, 둘, 셋, 하나, 둘, 셋. 아, 부산 고향 아닙니까? 첫 라이트 직관. 그리고 부산에서, 고향에서 가는데 아, 굉장히 설렙니다. 아, 일단 가까운 데서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일단 맨날 멀리 사다가 일단 가까운 데서 있어서 너무 좋고. 근데 선수할 때도 항상 사직 야구장에 와서 시합하면 진짜 설레고 기분이 좋았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 저도 이제 여기서 선배님들 하는 거 보면서 꿈을 키워왔었기 때문에 항상 올 때마다 좀 설레고 기분 좋습니다. 네. 아직 제가 팬이 있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가집니다. 근데 제 이름을 불러줄 때는 좀 신기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잘하도록, 더 잘하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팬도 너무 많이 있어요. 롯데 팬 너무 좋아요. 예, 큰 소리 계속, 예, 그 재밌어요. 엄청 크던데요? 예, 진짜 재밌었어. 예. 그 반지한 거 하면 막. 네, 진짜. 2010년 처음 와서 일부 피커 막 뭐라고요? 예, 너가 와서 hey why 왜 얘기했어? 아, 부산 스타일, 밴 스타일. 예, 아, 오케이. 예. 오늘 마 소리 들으셨죠? 네. 근데 저는 그 소리가 그리웠어요. 삼루 쪽에서 듣는데 그 소리를 항상 저를 위해서 해주시던 분들이 나한테 그렇게 하니까 아, 그게 싫더라고요. 예. 솔직히 좀 또 울컥했어요. 아, 은퇴하고 한 3년 만에 왔었잖아요. 2022년도에 은퇴했고 24년도니까 횟수로는 3년째인데 또 오늘 첫 그 시구 올라갈 때부터 좀 또 울컥하더라고요. 뭐 시구까지는 괜찮았는데 또 인터뷰 이게 마이크 들고 인사를 또 하라고 하셔가지고 아, 또 감사히 또 인사를 하다 보니까 또 울컥했는데 아, 감정 조절한다고 좀 힘들었습니다. 공이 빠르긴 했는데 생각보다 변화구는 현수형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가지고 그 현수형 것만 헛스윙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아는 사이예요? 아니요, 모릅니다. 아, 그래요? 네. 아는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근데 들은 바가 있었어요? 네, 영상으로 많이 봤는데 이제 그 영상으로 나오는 커브랑 이제 실제로 보는 커브랑 좀 많이 달라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정현수 선수요. 왜 여기 있는 거죠? 아, 솔직히 저는 롯데 자이언츠랑 할 때 정현수 선수가 나와서 뭐 이벤트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것보다 여기 안 나오더라도 정현수 선수가 1군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게 선배로서 좀 그런 마음은 좀 있습니다. 분명 좋아졌고요. 그리고 몸적인 부분도 훨씬 더 좋아졌고 구위 자체도 훨씬 좋아진 걸 저 눈으로 봤습니다. 일단 너무 감격스럽고 그리고 어쨌든 작년에 저희가 같은 팀이었기 때문에 그 선수 야구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면서 프로에 얼마만큼 힘들게 들어간지도 저희가 봤잖아요. 그래서 약간 아빠 마음 같은 느낌도 분명 들고요. 커브는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나이스 볼. 지고 있었고 공이 3볼까지 이제 몰렸기 때문에 아, 4볼 나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3볼 때 이제 들어왔던 스트라이크가 너무 치기 좋게 들어왔거든요. 완슬이기 때문에 똑같은 공 오면 좀 큰 스윙을 해야겠다 했는데 스윙이 좀 빨라서 좀 끝에 맞았는데 또 다행히 각이 좋아서 홈런이 됐는데 어쨌든 현수가 승부를 해줬던 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이대호는 이대호구나. 네, 진짜 다르구나. 진짜 그냥 이대호다. 레전드구나. 또 홈런도 대구 선배님께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와,
like fairy tale. 이제 대호 진짜 다시 와. 홈런. 와. 이제 대호 공 때렸어. 진짜 like slow motion. Like slow motion.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예. 팬들 진짜 계속 와. 와. 이상하게 오늘 졌는데 막 그렇게 기분이 그렇진 않아요. 한 번 더 주세요. 별로 안 슬퍼요. 슬퍼? 대호? 아니. 아. 오늘 경기. 네. 제가 슬퍼. I'm sad. 네. I'm sad. 네, 기분은 좋아. 네. Today 우리 오늘 first lose. 네, 진짜 기분은 좋아. 맞아. 다른 팀 KBO 팀 맞아. 근데 제가 생각 우리 winning 할 수 있어. 네, 근데 we lose. 네. 슈퍼 기분 안 좋아? 너무 화가 났어요. 네. 컨디션도 너무 좋았고, 근데 정말 중요할 때 하나가 실투가 나오는 바람에, 그리고 자꾸 그 주자가 나가는 과정도 투 스트라이크 잘 잡고 그러고 나서 다 맞았단 말이에요. 빵빵 맞아 나가는 것도 아니고 톡톡 맞아 나가니까 저한테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네. 와, 이렇게밖에 못 던지나? 네. 연승 중이었는데 오늘은 사실 팬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그 연승을 오늘 깨뜨리고 싶지는 않았는데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네. 솔직히 정현수 선수한테 3진 두 개 당한 것도 기억에 남고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 조금 아쉬운 플레이, 병탁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조금 송구가 빗나가게 던져가지고 그 부분도 아쉬움이 남고 아 뭔가 종이 한 장 차에 딱 그런 아쉬움들이 계속 뭔가 남아가지고 아 이길 수 있었는데 아쉽다. 1대0 상황에서 기록은 안타로 됐지만 저한테 땅볼이 왔을 때 제가 놓쳤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수비로 3점을 준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웠던 게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그 선수들한테 어떤 힘으로 전력으로 밀렸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야구 내용으로 우리가 진 거지 그만큼 우리는 강해졌고 그리고 좋은 멤버들 그리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어떤 경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물론 졌지만 다음 경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더 나오면은 또 연승을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너무 좀 떨렸고 오랜만에 사직 야구장 출근하는데 아 조금 생각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원래 홈 쪽으로 가야 되는데 원정 쪽으로 오는 기분이 좀 어색하고 근데 또 타석 들어갈 때는 또 팬들이 다 반겨주니까 아 내가 사직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뭔가 모르는 뭉클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수님 들어설 때는 이제 상대 팀이 우리 팀 이게 아니라 다 한 팀이 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롯데 팬들 좀 많이 와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서로 응원하면서 더 재밌었던 것 같고 또 오늘 롯데 후배들이 너무 잘 해줘서 졌지만 저는 또 기분 좋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또 후배들이 또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또 저 선배로서는 너무 행복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 옛날 생각이 막 났어요. 팬들이 그렇게 제가 롯데에서 뛸 때 이대호 선수랑 제가 팀에 있을 때 우승을 하기를 엄청나게 염원했는데 저희 둘이 결국에 우승 못 시키고 은퇴했잖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약간 마음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뭔가 감정이 올라오고 미안함과 약간 감사함 뭐 그런 만감이 좀 약간 교차했던 것 같아요. 오늘 사직 야구장에서 많은 관중 속에서 제가 마운드에서 공을 던질 일은 앞으로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되게 소중했어요, 공 하나하나가.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집중을 했어요. 몸은 안 풀렸지만 좋은 모습을 내가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따라 팔도 하나도 안 아팠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이 경기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성근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어떤 기억을 잘 간직하고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아서 앞으로도 더 기분 좋게 들릴 것 같아요. 그런 함성 소리가. 아, 언제든 내 야구 그리고 롯데자이언츠 사직야구장 내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